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손이 많이 가는 6가지 나물입니다. 씻어주기만 하면 한 방에 쪄서 뚝딱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당근 채썰기 하고요. 둥근 호박은 중간에 씨 부분 조금만 제거하고 썰어줍니다. 가지도 얇은 스틱 모양으로 썰고 에느타리도 결대로 찢어서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는 깨끗하게 씻었고요. 콩나물하고 시금치도 담았습니다. 준비한 모든 재료 담아서 스팀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줍니다. 물통에 물 채우고 100도씨에 12분 기다리면 뚝딱입니다. 한 가지씩 데치고 찌고 볶고 해서 많이 번거로웠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서 완전 대박입니다. 나물 좋아하는 우리 집은 정말 딱입니다. 양이 좀 넉넉하게 많았는데 만져보니까 적당하게 잘 익었습니다. 국간장 2큰술, 감칠맛을 올려주는 참치액 2큰술하고 참기름 2큰술 넣고 섞어서 6가지 나물에 골고루 양념합니다. 버무릴 때 마늘 조금 하고 가른깨 조금 넣어서 골고루 조물조물 주물러줍니다. 먹어보니까 당근채랑 호박이 약간 살캉한 맛이 납니다. 호박은 괜찮은데 당근채는 조금 곱게 썰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빔장입니다. 고추장 3큰술 들어가고요. 조청 2큰술,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좋습니다. 미림 1큰술, 매실액 1큰술, 마늘 반큰술, 가른깨는 수북히 1큰술 넣어주고요. 참기름 1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넉넉한 4인 가족 비빔나물 완성입니다. 배추된장국 시원하게 끓여서 비빔밥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